TT 유저 2023가 2023년 6월 5일에 투고한 동영상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되는 2023년의 종말적인 세 개의 사건을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다. 과연 어떤 내용인가? 예언 1. 11월 제3차 세계대전 발발. 첫 번째 예언은 11월에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는 것. 올해 1월 미국 인터넷 통신 판매 대기업 아마존의 AI 인공지능 음성 어시스턴트 알렉사가 제3차 세계대전은 2023년 11월 23일 오후 6시 5분 러시아가 독일에 대해 공격을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라고 예언한 것이 화제가 되었지만 그 예언과 소름 끼치는 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신경이 쓰이는 점이다. 또 올 가을 무렵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큰 전투가 있다는 식자들의 의견도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종결의 조짐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예언 2. 12월 5일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거대한 지진 발생. 두 번째 예언은 12월 5일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지진이 발생해 수천 명의 생명을 빼앗아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린다는 것. 관측 사상 세계 최대의 지진은 남미 칠레에서 일어났다. 1960년에 발생한 칠레 지진은 매그니튜드 9.5를 기록. 2010년의 칠레 지진과 1906년의 에콰도르 컬럼비아 지진에서는 역대 6위가 되는 매그니튜드 8.8을 기록하고 있다. 남미는 거대 지진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이다. 예언 3. 12월 22일 영장류와 교배한 최초의 인류가 탄생. 세 번째 예언은 2023년 12월 22일 영장류와 교배한 최초의 인류가 탄생한다는 것. 영장류란 포유류의 총칭으로 인간을 포함한 원숭이류를 말한다. 한때 인간과 침팬지의 하이브리드 휴먼지가 탄생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1920년대에 미국 플로리다주 오렌지파크의 연구소에서 인간 남성의 정자를 사용하여 침팬지의 암컷에 임신 출산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윤리적, 도덕적인 배려로부터 이 아이를 생후 몇 주간 안락사로 죽였다는 것. 이 이야기는 일부 과학자가 전해들은 이야기를 누설하고 있는 것만으로 진위는 불명이다. 루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다. 최근에는 2019년 중국 과학자들이 원숭이에 인간 유전자를 이식하여 유전자 재조합 원숭이를 만들어낸 것이 중국 과학지 내셔널 사이언스 리뷰에 게재된 논문에서 밝혀졌다. 인간의 유전자를 이식한 유전자 재조합 원숭이는 야생 원숭이에 비해 기억력의 향상과 반응의 신속함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지능의 진화가 보인 것이었다. 윤리적인 감시가 느슨한 이런 독재공산주의 나라에서는 그러한 어두운 실험이 몰래 계속되고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